동생이 이제 결혼을 잘해가지고 결혼 대신 조카 보기에 푹 빠졌다는 재진 씨. 네, 외삼촌이 이가 또 최고 권력은 YG 아닌 EJ라네요. 계속 바로 길어지길 바라면서 친동생이 너무 행복한 게 전 좋아가지고. 동생 부부가 행복감을 이미 정해놓으셨다면서요, 우리? 아, 예. 20대 전문직. 전문직이요? 동생의 개인적인 욕심이고요. 연애할 때마다 동생이 항상 나서서 이제 뭐 헤어지게 만든 적도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동생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현석이 형도 그래, 재진이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어린 친구 만나야지. 이렇게 네 바람 아니고? 당연히 제 바람도 있고. 아, 바람도 있고. 예, 우리 멤버들이 쭉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애교가 장착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뽐뽐뽐. 나는 뽀뽀로 하나만. 유명한 뭐 이런 거 하던데 막.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따라가야 돼요. 아, 알려주세요. 그 괜찮죠? 네. 저희는 뭐 또 금방 습득하니까.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에라도 심들도. 떠은이는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귀여운 건데.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하는 거라고 보니까는 떠은이도 힘들어. 이모니 귀신 꿈꿨다. 3일 연속으로 꿨다. 무서웠다. 다섯 명이서 합창을 하면 안 돼요? 어, 진짜? 아, 진짜. 어, 이게 카리스마 넘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제키 귀신 꿈꿨다. 나오네요. 무서워. 나왔네요. 점점 무서워. 잘한다. 잘한다. 콘서트 성황이 끝낼 수 있는 거죠? 무조건이에요. 예, 예. 아, 성황이 안 끝, 넌 죽을 줄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 내가 석고대지 않게 YG 앞에서. 예. 제키 건강한 모습으로 꾸준히 활동할 테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을 지금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되게 또박또박 말하죠.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긴장했어. 영원한 오빠들, 우리 제키 오빠들이었어요. 자, 누가 받아도 관계가 없을 만큼의 네네. 쟁쟁한 분들이 어떤 분이 트로트의 주인공이 될지. 트로트? 우리가 자, 엄지척 트로피 주인공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섹션 어워즈에서 언급된 1억 배우입니다. 송강호. 이번 주에 원탁의 기자들 주제라죠? 네. 맞습니다. 사실 송강호 씨는 첫 번째 영화에서 봤을 때 그 모습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잡아! 잡아! 나한테 쳐! 뭐 그래도 덤벼부터 쳐! 잘한다! 저렇게까지 쳐!